나는 골차선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 그쵸. 다음 시즌에도 한국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회, 이번 대회 어떻게 됐나요? 판탈 해가지고. 그래서 대신에 또 해설로 결승 진출했으니까. 야! 해설 결승이요? 아 그러니까 결승전 해설을 맡게 됐는데, 그리고 아직도 대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와. 맞습니다.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유화각? 네. 오히려 유화각도 있는데 네. 약간 새로운 영역? 길이, 예, 영역이 열렸네요. 어 맞아요.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로토세스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컨셉 자체도 심판, 빛과 어둠 컨셉이고, 예전에는 선택받은 자 시스템이었다면 네. 지금은 약간 대장군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무기고, 그러니까 아이템을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약간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건 네. 그 여전히 많은, 네. 저를 기다리는 그녀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케일?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 더 강해졌어요? 이제 5원짜리인가요? 그렇죠. 와! 그때 4코였잖아요. 근데 이제 5원짜리가 되고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네. 제 여자친구에서 좀 만인의 좀 그녀로 아, 약간 아, 그 아이돌로가 돼버렸네요. 네 스타가 돼버렸죠. 나만의 여자친구에서 그렇죠. 그냥 갑자기 아이돌로.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카드는 이제 베인이죠. 이제 또 어? 바람 피는 건가요? 아니죠. 그녀가 저를 안 만나주니까. 어? 제가 무슨 논리야 이거. 역시나 대회는 팡달 하셨지만은 네. 챌린저십니다 역시. 아이 클라스는 안 죽죠. 그래도 이게 네. 제가 또 사연이 있는데, 대회 신청 이틀 전까지 마스터 0포인트였어요. 예. 챌린저를 찍어야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500점 넘어야 챌린저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또 안 자고 올렸다는 것도. 방송하다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대회 이틀 전까지 네. 마스터였다는 거는 진짜 대회 준비를 많이 못한 건데. 그쵸. 근데 그 와중에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틀 만에 챌린저를 찍은 거는 야 씨. 이렇게 되네요 또. 네. 아니 진짜 대단한 거죠.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약간 그거 아닙니까? 뭐 이제 누구나 벼락치기 해가지고 네. 시험 잘 보진 않잖아요. 아 네 맞죠. 저도 그래서 잘 보진 않았네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단 바로 받고 가고요. 네, 바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저를 괴롭히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아, 일단은 처음에 지팡이 드셨어요. 네. 지팡이가 좋은가요? 그녀의 핵심 아이템 구인수 경로의 거. 평타를 치면 칠수록 강해지는 네. 그녀이기 때문에. 아, 근데 왜 테스톤 불을 뽑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베인을 가시는 이유가 케일이 공속이고 그렇죠. 베인도 공속이니까. 아, 먹이는 템은 똑같네요. 네, 먹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네. 취미랑 어떤 그 공통점은 똑같군요. 그렇죠. 좋아하는 MBTI가 똑같네. 그렇죠. MBTI가 똑같다. 아 보니까 베인은 어둠 같은데요, 맞나요? 베인은 어둠 쪽 시너지. 그렇죠. 망각 시너지라고. 케일은 빛인가요? 케일은 당연히 빛이죠. 아 이게 또 이렇게 다르네요. 이게 이렇게 다르네. 네. 딱 반대의 어떤 그 속성인데 MBTI만 같아. 그렇죠. 이러면 케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 왜죠? 베인이 너무 안 나왔어요. 아 베인은 초반에 좀 많이 뜨는 그런 기물인데 빠르게 레벨업을 하시는 건가요? 패스트 레벨업인가요? 네 패스트 2장까지 내 필드를 약하게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녀는 5코스트 그러니까 최소 8레벨에 나오니까. 게임 얘기입니다. 아 예. 게임 얘기입니다. 템은 뭐가 나요 여기서? 자 무기고 나왔어요 드디어. 그녀를 찾으러 가는. 야루. 반대 걸 먹었으면 완전 헤카림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 가장 그림자 템은 뭔가요? 아, 그림자 아이템은 조합식이 다르고 그림자 아이템이 좀 앞쪽의 아이템인데 빛 아이템을 조합했을 경우에 네. 페널티가 있어요. 더 강력한 아이템이 나오는 대신에. 나에게도 좀 치명적인? 치명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일반 구인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때렸을 때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일정적으로 그 저주받은 구인수는 때렸을 때 제 체력이 빠져요.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진다. 아 피가 깎이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단발적이군요. 네 단발적이죠. 와 저 아트록스 뭐야 저거. 아트록스가 진짜 초반에 너무 좋아. 이거 아프게 맞겠네요. 아프게 맞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장난입니다. 드립입니다. 얘네 너무 센데요 다들? 아 여기 챌린저죠? 네. 아, 원래는 이렇게 다들 하면 너무 빡겜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여드려야 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극단적으로. 근데 원래 또 이게 8차선님의 또 재밌는 게 그렇죠. P1에서 또 역전하는 네. 맛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걸 또 잘하거든요. 거의 뭐 약간 로토체스계의 버서커다.
그렇죠. 버서커죠. 네. 맞을수록 이제 세지고 또 아니 그게 또 그렇게 버서커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맞을수록 이제 세지잖아요. 그 피가 흘릴수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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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자로 하는 게 레벨업인 거죠 지금? 그렇죠. 2자로 레벨업을 해서 케일은 8레벨에 보통 조금 이제 보이기 네.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피를 버리고 케일을 만날 확률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체력을 줄이는 이유는 초밥에서 템을 먹기 위함. 그렇죠. 그리고 또 지면 질수록 많은 골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피가 단 1만 남을 것 같아요. 1에서도 역전하는 맛이 있잖아요. 어? 괜찮아요. 삽니다. 오. 무조건 살아요. 오. 아, 역시 계산이 되는군요. 그렇죠. 와. 그거 해야 돼요. 뭐요? 기도. 다음 번에 안 줄게. 하나 더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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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베인과 케일 두 여자 모두 놓쳤습니다. 그렇죠. 한 명한테라도 잘할 걸. 1등을 하려면 또 8등을 할 각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야, 이거네. 그렇죠. 이거 이 마인드. 이거죠. 약간 전 이런 마인드가 딱 그 사자성어 딱 생각납니다. 어? 어떤 거죠? 비트코인. 비트 주세요? 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사실 또 제가 코인 유저기 때문에. 코인 유저야? 그러면 지금 또 생각하시는 템트리, 아, 그 트리가 뭐죠? 기병대 주문술사. 기병대 주문술사? 네. 그거에 카운터는 있나요? 이거의 카운터는 그녀예요. 그림이 또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네. 그녀를 안 하면 그녀에게 결국에... 맞는 거예요. 아, 사랑과 전쟁이네요. 진짜 사랑과 전쟁 막장이죠. 네. 그러면은 그 기병대 주문술사 가려면 네. 뭘 뽑아야 되나요? 빅토르, 브랜드, 헤카림, 세주안 이 네 명이 메인이고 나머지 이제 좀 유동적으로. 사실 처음에 브랜드 둘이 떴을 때 눈이 뒤집혔죠.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심지어 빅토르도 지금 둘이에요. 그렇죠. 이건 점지해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그 TFT 신이. 그렇죠. 너는 기병대다. 다 두두둥장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와, 또 저 해바라기가 되겠어요. 해바라기 같은 또 남자. 자, 이제 그러면은 기병 주문 하려면 템은 뭐 맞춰야 되나요? 헤카림의 방어력 아이템, 빅토르와 브랜드의 주문력 아이템. 저거 쇼진도 좋아요? 저주받은 쇼진이 빅토르의 네. 코어템입니다. 어? 저주받은 쇼진이요? 전 효과가 뭔가요? 이제 일반 쇼진은 만화를 평타 한 대 칠 때마다 네. 8의 만화를 회복해주는데 저주받은 쇼진은 14의 추가 만화 회복. 대신에 입히는 데미지가 감소해요. 근데 스킬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어? 브랜드요? 브랜드? 잠깐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괴생명체를... 네, 헤카림은 실종됐나요 혹시? 게임에서 사라졌는데요? 나도 이렇게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괴생명체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골드가 없기 때문에. 어, 템은 좋아요? 어, 템 좋아요. 그냥 헤카림이 그 템이에요. 야! 와, 이거는 이야, 해바라기 봤어요? 아, 이게 해바라기다. 이게 해바라기. 헤카림의 네. 완벽한 아이템까지 들어 있었어. 이게 해바라기. 그림자 벨트. 그림자 워머그가 또 코어 템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템이 잘 나와야 되네요. 안 나오면 방법이 있어요. 나가나요? 네. 골드만 나오네요. 골드만 쌓습니다. 야, 오! 야, 와, 이거 기가 괜찮아. 막히네. 헤카림까지 떴어요. 네, 바로 오모까지 넣고 헤카림 사줍니다. 헤카림 두 장. 근데 헤카림. 이거 기병 주문 가니까 레벨업을 빨리 가진 않네요. 레벨업은 6레벨에 멈추고 리롤을 해서 찾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밸류가 높게 가서 스탯으로 찍어들어온다. 네.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무슨 각? 아니 이런 말하면 안 돼. 네. 근데 헤카림의 또 카운터가 트런드인 거. 왜 카운터죠? 스킬상으로? 빨면 헤카림의 HP가 높은데 방어력, 마법 저항력, HP를 다 빨아요. 이 게임이 카운터를 좀 잘 만든 게 물고 물리는 네, 물고 물리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아픈데요? 진심 펀치네. 어, 잠깐 버틸 힘이 생겼다? 아, 이제 확실히 세졌습니다. 두 분 프리딜? 네, 두 분 프리딜인데 안 되죠. 오, 렐이 잘 버티네. 네, 렐과 헤카림이 이 기병대가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어울려요. 아 그렇구나. 또 빅토르랑 또 브랜드가 서브딜러로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반에 좀 망한 판인데도 좀 이겨내고 있죠. 이상하게 헤카림이 딜이 높았는데요? 맞으면서 또 딜도 높은 챔프 때문에. 아 안 맞으면 어? 또 떴어? 이게 8차선! 지금 여기서 헤카림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헤카림. 이야! 아 좋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사실 나올만했다. 계산이 돼 있는 그런 거였다. 사실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계산이 돼 머리에 있는 그 로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8 파고 가져 했거든요. 이 정도쯤에는 다 뜨게 돼 있다. 이제 안 되거든요. 정말 세졌네. 이제는 진짜 당분간은 질 일이 없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이제는 템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아이템만 먹고 레벨업을 최대한 끌면 뭐 3등 정도는 확보다.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수준 유저한테 좀 알맞나요? 모든 티어. 이거는 진짜 정말 쉬운데 이게.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뭐 딱히 배치를 바꾸거나 그런 것도 한 것도 없이 네 그냥 탱커들은 앞에 놓고 네 탱커들 앞에 놓고 6레벨 리롤을 통해서 하는 건데 돈 관리만 한다면 이거는 브론즈까지도 이 덱 하나로만 마스터 티어까지 올 수 있다. 그 정도? 그 정도다. 거의 뭐 근데 사실 우승 후보죠. 여기가 아마 1등 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골뱅까지 뽑았네. 거의 너무 세네요. 오! 오 피했어요. 이거에 맞았으면 네. 빅토르가 아마 빈사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저 딩고 포탑이요? 어, 피해야돼요 피해야돼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맞게 돼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두렵네요. 오! 오우야! 오우! 와! 또 만나면 죽잖아요. 죽어야죠. 일단 4등까지 수월을 했어요. 네 수월했습니다. 아 이제는 8차선님이 저 망토로 장난칠 수 있죠. 네 이것도 장난을 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예. 적을 좀 얼려버리고. 아 좋네요. 이러면 트런들 바보죠. 그렇죠. 트런들 야쏘 바보 됐죠. 나이스. 리신이 빅토리아한테 바보 됐죠. 근데 오우와 와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어떻게 살았죠? 레 실드랑 빅토르 실드로 살았죠. 와 일단 2등까지 왔습니다. 2등까지 확보했다. 근데 이거 용의 발톱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아 진짜로? 왜냐면 마법사 카운터가 용의 발톱인데 이게 헤카림한테 들어간다면 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진짜로. 자 진짜로?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인출에서 전세계 롤토체스 1위 팔자선님의 기병 주문술사 대 자 대망의 1위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 이제 할 걸 다 했으니까 예. 이걸 하면 다행히 빅토르가 골드한 대응이 안 되겠죠? 빅토르가 이 화염방사기를 안 맞아야 됩니다. 얼마나 안 맞느냐 약간 구도의 싸움도 있어요. 헤카림 잘 버텨주고 있어요. 헤카림 버텨주는데 들어가야 돼요. 딩고한테까지 한 번만 더 안 맞아야 되는데 실드 한 번 실드 한 번만 피해야 돼. 찰싹 이겼습니다. 오 마이 갓! 못 이기는 건데 이겼죠 한번.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여기서 이거 둘 다 누가 죽냐 싸움이죠. 마지막 라스트 파이트. 와 긴장되네. 저도 이 긴장이 너무 되네요. 사실 딩거 포탑을 맞고 안 맞고 차이라서. 그죠. 제가 사실상 이게 뽀록 AI 뽀록이 좀 그죠? 심해요. 모든 건 확률. 확률적 거다. 일단은 배치로 피했어요. 볼리비아를. 이제 헤카림이 들어가고 빅토르가 아! 괜찮아. 맞는 거 괜찮은데 살아줘야 돼. 아 이거 구도가 안 좋아졌다. 구도가 아이고 사실상 이거 한 끗 차이라서 진짜 한 끗 차이. 네, 전판은 이겼고 이번 판은 진 거 보면 그렇죠. 진짜 한 끗 차이. 아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는 위험한 덱을 준비해 주셨다면 오늘은 안정적인 덱을 가지고 오셨다. 맞죠. 예. 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앞으로 네. 방송 계획 이제 네. 방송도 라이브도 좀 진행하면서 네. 유튜브 좀 키워 보려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트위치에서 8차선님 그리고 이번에 또 대회 또
해설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와우! 풍목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풍목로 2단계는 영상의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